포항북부경찰서는 앞차가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7번 국도 1차로에서 앞차가 느린 속도로 운행하며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다가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